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논의로 제2차 공공기관 지역 이전의 기대감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라는 전북의 현안과도 직접 맞물려 있는데요.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 차원으로 대비책을 소홀히 할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경제 회복의 승부수로 구체화한 한국판 뉴딜이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국면 전환용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이 나오기도 하지만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에 방점을 찍습니다. 지역 발전의 속도를 더욱 가속하면서 균형 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혁신도시는 균형 발전 뉴딜의 거점으로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곧바로 총선 이후 잠잠하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 이전 대상 기관 가운데 전북은 1차로 30여 개 기관을 추렸는데 핵심은 단연 국책금융기관입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을 유치해 한 차례 고배를 마신 금융도시 지정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관건은 자치단체 간 경쟁. 지난 국회에서 신경전을 벌인 부산 외에도 강원과 대전이 국책은행 이전지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힘겨루기가 우려되지만 오히려 지역 균형 발전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지역 간 연대로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혁신도시 지정에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호재가 겹친 대전 충남은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협조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방사선 가속기 유치전 등에 힘을 보탰던 광주 전남으로부터는 연대 차원의 지원 사격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정부의 동향에 맞춰서 우리 도의 전략도 현 시점에서 다시 점검을 해서 이제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의를 놓고 다시 본격화할 공공기관 이전 경쟁, 여론을 선도해 나갈 정책적 경쟁력 못지않게 지역 정치권의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